언제나 우린 매일이 더 푸른 나일. 안녕하세요. 남동소방서 보건안전복지팀장 황경희입니다. 작년 가을 점심시간 산책 중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푸른나이 작품 야외 공연을 보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시민들과 노래하면서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긴장 속에서 출동 대기를 하는 우리 직원들도 이런 공연을 편안히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현장과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직원들의 심신 안정 및 마음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을 기획하기는 쉽지 않았죠. 최근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푸른나이 작품 공연팀과 함께 즐기면서 마음 돌보는 내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윤성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적이거나 업무적으로 많이 마음이 붙여 있었는데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심적으로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줬던 제 그 사연 지원자가 제 동기 형인데 동경이 빨리 이제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서. 안녕하십니까. 남동소방사에 근무 중인 소방사 이민호입니다. 우선 제가 저번 주로 소방서에 처음 배치받았는데 실습도 받고 있고 추가로 코로나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에서 저희 프롤레이 팀의 공연을 보고 되게 밝은 에너지와 편안한 기운을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즐겁게 감상한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로는 그 보컬분이 굉장히 예쁘셔서 감사합니다.